내가 요즘 어려 보이고 싶어서 시작한 게 있어. 그게 정답. 뭘까? 주민등록증 2조. 팔자를 7자로. 팔자를 7자로 하면 더 늙어지는 건데? 팔자를 9자로 해야 돼요. 7자로 하잖아. 정답. 그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산 같은데 유명한 산에 찾아가서 뭐 기도를 해. 나 경훈이가 대답한 줄 알았어. 너무 뭐가 하는 대답 아니야? 경훈이가 그래서 비슷한 게 있어. 그래서 그건 조용하잖아. 둘이 굉장히 통하는 게 맞아. 경훈아, 재진이 거 받고 던질게. 유독 경훈이가 너무 조용한 것 같아. 우리 겹쳐 오늘. 정답. 남의 피를 마시고 있어. 우와! 재진아, 너도 공기 가나 해. 특이한 거. 피로 목욕을 하는 거야? 그 양귀비처럼? 양귀비처럼? 정답! 젊은 사람의 피를 피가리, 피가리 하고 있어, 피가리. 수혈하는 거야? 와, 그만하라고. 피가리. 힌트. 그럼 첫 번째 힌트 줄게. 뭐가 있어? 아니, 처음으로 경훈이가 민빛해 보여. 오, 싱거워. 야, 내가 옛날에 균성이 형 나왔을 때 그랬거든. 첫 번째 힌트. 어린애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거야. 어? 그러니까, 정답! 애교. 애교? 어린애들이 하는 걸 따라해? 네. 자, 정답. 요새 울 때 웅예, 웅예. 재밌다. 자, 재진이도 인정했어. 재진이도 너 재밌대. 재밌다. 되게 만족스럽다. 좋아해 주니까. 둘이 같이 안 앉은 게 천만다행이다, 진짜.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. 먹는 거야? 용품과 관련이 있어. 정답, 귀저귀를 차고 다니는 거. 귀저귀를 왜 차? 재밌다. 아. 용품이라며. 야, 진짜 젊어졌구나. 그래서 어, 정답. 분유를 먹는다. 세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. 잘 때 요람에서 자. 요람 애기처럼 이렇게. 샤워하고 그 애기들 베이비 파우더 바르는 거 아니야? 맞다. 맞냐? 우와, 비슷해. 와, 진짜? 비슷해. 파우더. 파우더가 맞아. 냄새가 강하거든. 어, 애기 때 이렇게 무슨 후추통에다가 그게 파우더야. 후추통에다가 엉덩이에다가 땀띠 나지 말라고 이거 막 맞아. 어린이용 로션을 쓴다. 딩동댕. 아, 어? 뭔데? 뭐가 정답이야? 우와. 어린이용 베이비용 로션을 쓴다. 아, 그걸 쓰면 전화죠? 애기 베이비 라인 있잖아. 그냥 뭔가 이걸 쓰면은 어려질 것 같고 그리고 민감성 피부에는 좀 베이비 라인이 좀 적절하다고. JTBC